야구인의 친구 딜라이브 TV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스포츠 이야기 딜라이브 스포츠입니다. 생활체육 야구인들 모두 이 경기를 기다렸다. 바로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너무 일찍 만난 두 팀이죠. 풍산 화이터스와 디펜스원의 16강 경기가 지난 18일 곤지암 티넉 캠퍼스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체육 야구인이라며 놓칠 수 없는 경기죠. 딜라이브 스포츠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인물을 넘어서 석유 수준에 이르고 싶다는 우리 생활체육 야구 전문 해설위원 서정태 위원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정태입니다. 급기야 고인물에서 석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지 준비한 소식들이 활활 타오르는 경기였습니다. 네, 석유가 되신 만큼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16강전 중에서 먼저 4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4경기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떨까요? 자, 16강전이면 굉장히 높은 상위 라운드로 이제 진행이 된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재밌는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경기들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네, 뜨거운 승부와 또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16강 경기 소식 잠시 후에 저희 풀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갈산초등학교의 우승으로 끝맺은 19회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뒷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19회 대회도 성대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회를 빛나게 한 건 우승팀인 갈산초등학교의 활약만은 아니겠죠. 자,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초등학교 야구 선수의 이 열정이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회 이모저모를 풀어줄 게스트 한 분을 더 초대했습니다. 딜라이브 TV의 미남 기자, 초등 야구대회 전담 취재했던 이주엽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남 기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아유, 네, 충분히 미남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미남 기자를 석유인 제가 생활체육 야구대회로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많이 보지 못해서 제가 간곡히 출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승팀 맞추셨잖아요. 제가 우승팀을 맞추고 또 그 플레이오프 올라갈 팀도 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100% 맞춘 그 기분을 유지하려면 실수가 없어야 해서 더 정확하고 좋은 소식 전해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아, 네, 이제 두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 대회 기간 또 이 기자가 보고 느꼈던 점들 솔직하고 아주 담백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대회 취재하면서 초등야구를 좀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초등학생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야구를 하면 뭐 얼마나 할까? 사실 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갔었는데 이게 웬걸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정말 허슬 플레이 아주 막 몸을 사리지 않는 정말 멋진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또 짜임새 있는 플레이들이 정말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플레이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보기 아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 기자가 네. 보면서 이렇게 눈여겨본 선수나 팀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있죠. 이번에 이제 우승한 갈산 초등학교를 좀 제외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같이 이제 우승 후보로 제가 생각을 했던 화곡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화곡초등학교가 이제 지난 대회 우승팀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갈산초등학교와 함께 상당히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정말 이 정도면 우승까지 하겠다. 정말 또 선수들 열의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갈산초등학교와 맞붙는 빅매치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때, 악천후 맞아요. 때문에 경기가 이게 열리지도 못하고 이제 추첨으로 결국 이제 석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울었던 선수들 많았다고. 아, 그럼요. 선수들도 울고 부모님들도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날 이제 주말이어가지고 시간 내서 경기장을 찾으신 부모님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정말 감독님도 가장 많이 아쉬워하셨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곡초등학교 또 같이 또 추첨으로 탈락한 고명초등학교도 아쉬웠고요.
또 특이점으로 정말 좀 인상 깊게 본 점은 네. 정말 저희 학부모님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매 경기마다 모든 팀의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제 시간 내서 경기장을 찾아서 정말 큰 소리로 목이 쉴 정도로 이제 또 뭐 이제 뭐 응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시원한 음료수 목 좀 축이고 간식거리 이런 거 부랴부랴 이렇게 많이 싸우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걸 이제 다 또 이렇게 선수들에게 이제 좀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 고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부모님들의 사랑이 저는 또 이게 또 땡볕에서 두 시간 동안 이제 또 경기를 또 생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예.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상당히 인상 깊은 점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회 우승팀이죠. 갈산초등학교 예선부터 좀 느낌이 남달랐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오셨었어요?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정말 크다. 딱 그 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크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 팀은 초등학교 클래스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크고 땅땅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친구들은 잘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플레이에 들어가서도 정말 그 갈산초 강정학 감독님이 기조가 약간 기본기, 캐치볼을 그렇죠. 강조를 하시잖아요. 정말 기본기가 좋고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정말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이 팀은 정말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점이 초반부터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오시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러네요. 내용이 훨씬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고정으로 어떻게 좀.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뵐 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 이주엽 기자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서정태 의원의 야심작이죠. 이 코너를 하면서 서 의원님 팬이 더 많아졌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잘못된 소문을 들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회가 거듭될수록 네. 이윤지 아나운서의 팬은 늘고 저한테 왜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이윤지 아나운서 말하는 그걸 뺐냐. 아, 진짜요? 그러지 말아라. 충고만 계속 듣고 있어요. 정말요? 마음 상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윤지 아나운서가 잘 되는 게 저희가 잘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태 위원님의 온전한 시간이죠. 같이 외쳐볼까요? 바로 메모리 박스! 내년 2023년 프로야구에서 뛰게 될 신인 선수들이 얼마 전 지명됐습니다. 2023 KBO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110명의 유망주 선수들이 프로 진출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지명된 선수, 바로 한화 이글스가 지명한 서울고 김서현 선수입니다. 자, 야구 팬이시라면 이 선수 왜 1순위로 지명됐을지 고교 시절 영상을 통해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U18 야구 월드컵에서 101마일, 약 163km를 찍으며 많은 야구 팬들, 그리고 특히 한화 팬들의 마음이 설레였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 역시 서울의 대표 초등학교 야구 대회 딜레브기를 거쳐갔습니다. 이 선수의 초등학교 시절 모습 메모리 박스에서 꺼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13회 딜레브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 8강전 경기입니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투구폼, 당시 김서현 선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시죠. 투수는 지금 그 피처를 좀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숙도가 좀 떨어지는 글쎄요. 좀 엉성한데요. 어쨌든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기 몸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훈련을 또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김서현 선수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까요? 보란 듯이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와, 공은 정말 빠릅니다. 이날 8강 경기에서 김서현 선수는 도곡초등학교 타선을 투구수가 제한된 3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팀의 4강 진출을 도왔습니다. 다음 4강, 결국 준결승 경기 역시 선발 투수로 등판한 김서현 선수. 해설진의 극찬이 이어집니다.
네, 어저께 경기 한 경기에서 어저께 3이닝을 네. 던졌습니다. 3이닝 던졌죠. 어저께 뭐 완벽 투구를 했어요. 뭐 네. 자세는 그렇게 뭐 완성 단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어저께 아주 기대 이상으로 네, 완벽 투구를 해줬어요. 네. 준결승 경기에서도 3이닝 무실점. 대망의 결승전 역시 선발 투수로 출전했습니다. 김세현 선수는 결승전에서도 3이닝 1실점으로 팀의 리드를 지키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남초등학교가 역전하면서 우승하지는 못했습니다. 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강한 어깨와 초등학생 같지 않은 피지컬로 딜라이브기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김서현 선수. 6년이 지나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이글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완성을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찬사를 보내며 메모리 박스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태 위원이 직관을 추천했던 이 풍산 화이터스와 디펜스원의 경기 결국 디펜스원이 풍산 화이터스를 꺾고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서 위원님 당일에 또 중계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자, 라이브 중계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우승 후보죠. 네.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 8강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야말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었습니다. 제가 중계 때도 그 말을 계속했는데 네. 풍산의 영건 이상형과 최고의 에이스로 활약한 디펜스원의 정복무가 선발 투수로 맞붙었습니다. 자, 0대2로 리드당하던 풍산 화이터스는 3회 초 1번 네. 타자 한동현, 2번 고국범의 연속 안타와 4번 김동환의 희생플라이, 김석, 정상목의 연속 터치타로 4득점하면서 4대2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자, 이어진 디펜스원의 3회 말 공격에서 내야 땅골과 실책으로 2점을 따라붙어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팽팽한 균형을 깬 팀은 디펜스원이었습니다. 5회 말 공격에서 원아웃 주자 2, 3루 상황에서 7번 김정현의 2타점 적시타로 4대6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공격이 될 확률이 높았던 풍산 화이터스의 6회 공격. 원아웃 이후에 8번 강수민이 대회 10호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하면서 5대6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고 9번 최정원의 몸에 맞는 볼 1번 한동현의 안타로 원아웃 주자 1, 2루 역전 주자까지 루상에 진루했지만 안타깝게도 디펜스원 투수 박지윤이 슬로우 피칭으로 강타자 고국범 우병우를 막아내 치열했던 두 팀의 승부는 디펜스원이 승리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경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던 명승부였습니다. 와,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던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 경기를 보는 듯한 짜릿함도 저는 살짝 느껴졌는데 또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경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걸 알고 한 건 아닌데 네. 마침 그 경기도 또 중계가 됐습니다. 프라임 야구단은 김윤호를, 수요 야식회는 32강전에서도 선발로 등판한 이준호를 선발 투수로 등판시켰습니다. 자, 경기는 1회 초부터 불붙었습니다. 프라임이 1번 선두 장홍석 3루타로 경기 시작부터 기회를 만들어내고 네. 연속 몸에 맞는 볼로 만들어낸 만루 찬스에 김성준의 내야 땅볼과 하재우, 김희민의 연속 안타로 3득점,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수요 야식회의 1회 말 공격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번 타자 김다운이 볼넷으로 출루하고 투아웃 상황에 박성호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고 이남주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3대2 한 점차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수요 야식회가 2회 말 타선의 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선두 1번 타자 최재훈이 볼넷으로 출루해 기회를 만들어주자 박진욱, 박성호의 적시타와 6개의 볼넷을 얻어내며 타자 1순 7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수요 야식회로 넘어갑니다. 3회 프라임 야구단은 김성준의 2루타로 수요 야식회는 박성호의 적시타로 한 점씩을 추가하고 4회 콜드로 4대10 수요 야식회가 승리해서 바로 앞 경기에 승리한 네오 라이언스와 8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참 재밌는 두 경기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다른 두 경기도 살펴봐야겠죠. 딜라이브 야구단이 서력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팀. 재미삼아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와 또 네오 라이온스는 프로젝트 K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팀업 캠퍼스 야구장의 항공뷰입니다. 이렇게 보니 더 멋있네요. 3회 초 김원혁의 그라운드 홈런 포함 장단 7안타,
7득점으로 비이닝을 만들어낸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가 8-0으로 앞서 나가면서 경기의 추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제메사마 야구단이 4회에 한 점을 득점했지만 점수차가 이미 많이 벌어져 추격에는 실패해 11-1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하지만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가 운영상 실수로 대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기용해 실격패가 되면서 대회 규정상 제메사마 야구단이 기사회생에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승 후보의 하나였던 이 올바른 자세 우정센터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는 승리했지만 이것도 예. 대회를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네오라이언스와 프로젝트 K의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로 등판한 네오라이언스 유기욱과 프로젝트 K 양우지 선수가 완투 피칭으로 맞붙었습니다. 2회까지 2-2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던 경기는 3회 초 네오라이언스의 7번 타자 김영기의 그라운드 말로 홈런으로 단숨에 역전에 성공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고 6회에는 2번 박기태, 3번 송관섭의 연속 적시타로 3점을 추가해 9-3으로 승리했습니다. 프로젝트 K는 부상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후반까지 팽팽한 경기를 가져가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네오라이언스는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끈끈한 야구로 8강에 합류해 수요 야식회와의 8강 매치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자 16강 첫 경기 모두 참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승부였는데 벌써부터 16강 남은 이 4경기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딜라이브 스포츠의 분석 기대해 주시고요. 나머지 8강 경기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일 나머지 16강 첫 경기는 블리츠와 베트플레이어즈가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어 대성 스포츠 야구단과 블루마운틴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 다른 우승 후보죠. 에이포스는 복병 KT 스타즈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야누스와 국가대표 K의 경기가 끝나면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는 준준결승으로 넘어갑니다. 자, 16강 나머지 경기 일정 소개를 끝으로 딜라이브 스포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희연님 경기 중계하시느라 분석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을요. 야구인의 친구 딜라이브가 마련한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많은 야구인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빨리 더 많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생활체육 야구에서 잠시 떠나가 있었던 집 나간 야구인 여러분, 네. 이제 글러브와 배트를 들고 야구장으로 나오셔야 할 시간입니다. 같이 캐치볼부터 시작하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들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사회인 야구 팬들을 위해서 한 발 더 저희 뛰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스포츠! 볼넷도 많이 주고 타자들도 많이 맞추고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수비 믿고 그냥 던진 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격 선수가 우리 피처 에이스가 부활을 했으니까 다음에도 충분히 잘 던질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다 관계가 좋습니다. 더 좋고 앞으로 더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팀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갈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팀워크죠. 팀워크로 한번 재밌는 야구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야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 상대가 누구든 그래야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몸이 무거워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그래도 팀이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라이브컵 생활체육야구대회 화이팅!